강은수, 김서정. 이것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객석에서 감상만 하고 있을 순 없겠지? 그러게요. 어떻게 아시게요? 승자를 기다리기보다는 승자를 만들어야지. 만들어서요? 내가 판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우원투 황정무를 매수할까? 그치? 아니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 생길 것도 같은데요. 만약 최상무랑 고상무님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상무님은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예. 시간 괜찮으세요? 아유. 예.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PT 준비는 잘 되세요? 저희는 컨셉이랑 키 카피까지 정해졌습니다. 벌써요? 예비 사돈으로는 어서 나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번 PT 목적, 회장님은 물론 부사장님까지 큰 관심 가지고 계신 PT라고. 아, 부사장님이요? 우리 회사 이름이 왜 VC 기획이겠습니까? 광고는 기획력이 핵심이죠. 정보를 얻는 것까지 포함해서. 좋네요. 그럼 부족한 건 없으시겠네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쁘세요? 웬일이세요? 잘 되시나 궁금해서 왔죠? 부족한 건 없으세요? 있죠? 뭔데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시간. 바쁘니까 할 말 없으시면 제 시간 뺏지 말고 나가주시겠어요? 고상무님은 성지머리가 지랄 같아서 정정할게요. 성격이 모나서 친구도 없으시겠다. 그래, 알아봤어?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들은 내용 그대로 정리해서 선배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고했어. 끊을게. 그런 날 곤들만 이해할 만한 대화네. 결정은 하셨어요? 누구요? 들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하나라면 더 굶주린 생명체한테 줘야 먹여진 주인한테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 그게 효과적이죠. 던져줘. 더 배고픈 짐승한테.
더 배고픈 짐승이라. 박 사장님이 웬일로? 며칠 전에 우원 비서실장님이랑 황정문님이 면회 다녀오는 길에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고성우님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이걸 어떻게... 진짜꾼들은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그분 여의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하던데 물길을 터줘야죠. 여론을 만들어서. 가능하겠습니까?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날 아닙니까?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니까 새랑 쥐만 잘 찾아서 먹이 주면 짹짹거리면서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겠어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박 사장님. 네. 근데 이걸 왜... 최상무님이 아니라 고상무님한테 드리느냐? 저번에 고상무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죠. Give and take. 그 시점도 좋고 메시지도 좋은데 이용당하는 기분이네요. 이용보다는 뭐 Give and take가 적절하겠네요. 우리 그런 관계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뭘 드리면 될까요? 승리요. 이번 PT. 그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윈윈인데요. 아, 하긴. 고상무님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PT니까. 킵해놓겠습니다. 머지않아 쓸 때가 있을 테니까. 그걸 누굴 위해 쓰실 건가요? 박 차장님을 위해서 아니면 강한나 상무님을 위해서? 아,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그럼 수고하세요. 우선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PT입니다. 역대급으로. 프리랜서 카피들 출입 금지 거시죠? 우리랑 못할 거면 기획팀이랑도 못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를 잃으니까 하나를 얻게 되네. 기획팀 방향 결정했다고 했지? 예, OT 받은 날 정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잡은 방향으로 제작물까지 쭉 만들게 하면 되는 건데. 기획팀이 컨셉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보셨어요, 그쪽 방향? 아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어떻게? 광고는... 핵심 타깃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아니야? 그렇죠. 편지를 아무리 많이 쓰면 뭐라나. 누구한테 보내는지를 모르는데. 이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광고야. 그 한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줘야 기적이 종종 일어나는 나라가 될 테니까. 기도하고 있어야겠네. 무슨 기도?
내가 아는 걸 PT 끝날 때까지 최상무가 모르기를.